특이하게 반죽에 요거를 넣을 거예요. 요거를! 아니 요즘에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빵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빵이 있는데 이거를 파는 데들이 별로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레시피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 바게트예요. 마밤. 아니 뭐 바게트 뭐 저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하지만 사실요 이 바게트라는 게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짧은 시간 동안 반죽해서 발효해갖고 하는 공법이 있고 오버나이트법이 있고 스타터를 쓰거나 뭐 르뱅을 쓰거나 폴리쉬를 쓰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발효종을 써갖고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희가 할 방법은 스타터입니다. 스타터를 가지고 바게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스타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스타터. 오늘 레시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레시피 보시면 일단 호밀가루가 오늘 50g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 60g, 꿀을 2g을 준비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꿀을 2g을 여기다가 덜어주셔야 돼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 물은 대략 지금 온도는 한 50도 정도 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댔을 때 아 뜨거가 아니라 아우 요 정도인데 요거를 여기다가 60g을 부어 주세요. 됐어요. 60g을 이렇게 해갖고 잘 비벼주세요.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꿀물이죠. 이 꿀물을 잘 풀어서 만들어 주시고 얘 현재 온도는 손으로 대도 그냥 미온 상태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한 36도, 35도 되는 그러니까 인체의 온도 있잖아요. 인체의 온도. 오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요 상태에다가 요 호밀가루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호밀가루는 계량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액체와 가루의 비중이 1:1이 아니잖아요. 가루가 1이면 지금 물은 1.2죠. 1.2 비중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호밀가루를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바게트라는 게 뭐 르뱅을 만약에 배양한다 그러면은 보통 3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폴리쉬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스타터를 한다고 해도 24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게트를 만들겠다? 이게 약간 좀 무리수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의 퀄리티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요만큼 반죽에 요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 이러실 수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요거 저랑 같이 내일 이 시간이면 24시간이겠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날게요. The next day. 이제 전날 만들어놨던 스타터가 요래 됐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르방 배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타터가 뭐의 스타터냐면 발효종을 만들 수 있는 스타터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르방을 배양해 갖고 뭐 12시간 또 먹이를 주고 또 12시간 먹이를 줘 갖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요 스타터만 이용해 갖고 바게트를 만드는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왕 만들 바게트면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에 레시피를 좀 수정해봤습니다. 자, 레시피 한번 보시면 일단 스타터가 지금 112g이 들어가 있죠. 가루는 오늘 T65를 전량 사용을 할 거고요. 1kg예요, 1kg. 그 다음에 물은 660g, 소금은 18g. 그리고 이스트는 4g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요, 특이하게
반죽에 요거를 넣을 거예요. 요거를 짜잔! 네, 카뮤트입니다. 카뮤트. 오늘 이제 카뮤트를 넣을 건데 고대 밀이에요. 요거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드리면은 이 카뮤트는 뭐냐면 파르아우가 존재하던 그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먹던 밀가루가 바로 카뮤트입니다. 쌀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 많은 분들이 카뮤트 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카뮤트 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밀가루. 그래서 고대 원시 곡물이라고 해서 그거를 찾아서 심었더니 싹이 나. 그래가지고 이 카뮤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밀가루의 품종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고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대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당뇨를 앓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대사 기능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적합한, 아니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냥 추천드린다, 요 정도의 오늘 건강한 바게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카뮤트를 약간 이제 씻어 갖고 왔어요. 카뮤트는 밀이다 보니까 물에 많이 불려 놓을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씻어만 왔고 한번 이거를 그냥 밥 짓듯이 그냥 살짝 끓일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밀가루가 1kg라고 그랬잖아요. 밀가루가 1kg라고 했고 요게 지금 260g 정도의 카뮤트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동량을 넣어주세요. 밥 짓듯이 끓여가지고 반죽에 넣을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처음에는 빠글빠글 확 켰고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줄여서 뚜껑을 덮어고 한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날아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금 보시면은 물기가 없게끔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레시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짜잔! 그렇지. 밀가루 1kg, 물 660, 이스트가 4g. 많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바게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소금이 18g. 그 다음에 아까 카뮤트 그거 이따가 계량해서 넣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요 끓여놓은 거를 다 쓰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토핑으로 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렇게 불려놓은 쌀은 200g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씹는 느낌이 되게 막 쫀득쫀득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입에서 씹는 느낌이 나. 그러니까 치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막 쫀득한데 딱딱 조금 막 뭐 이런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자, 일단은 스타터를 여기다가 깔끔하게 먼저 덩어리 넣어주시고 물을 다음에 먼저 부어주시면 돼요. 물을 660을 부어주실 건데 600만 부어주시고 한 60은 남겨놔줘야 돼요. 우리 이따가 밭이나 줘야 되기 때문에 딱 600만 넣어주시고 나머지 60은 밭이나주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 아까 주걱에 묻어있던 스타터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스트를 4g을 먼저 풀어주세요.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트는.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렇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주시는데 오늘은 트레디숑이라고 해서 프랑스 전통 밀가루를 넣어 볼 거예요. 자, 1kg를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1kg를 자, T65를 지금 전부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 카뮤트를 넣으시면은 여러분 글루텐이 발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믹싱을 돌리면서 좀 갈아줄 거예요. 자, 갈아줄 거니까 요거 약간 이렇게 빼놓고
자, 믹싱기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아직 우리 소금 안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믹싱은 1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요 사이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200g을 덜어줄게요. 200g의 카뮤트를 덜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파워방망이질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뭐 파워방망이질 해도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볼에다가 다 그냥 때려 넣고 이렇게 그냥 놓고 그냥 밀대로 한 번씩 그냥 으깨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날이 살아 있어 가지고 믹싱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으깨주신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 보통 시간을 좀 알려드리면 보통 얘네들은 1단으로 한 6분, 그 다음에 2단으로 한 7분 정도 작업을 해줘요. 아, 그렇게 아시면 좋아요. 자, 이제 1단이 다 됐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덩어리가 처진 게 움직임의 범위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얘네가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이렇게 막 굴르고 막 뒹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만 뭔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거의 얘네가 확진이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는 소금을 조금씩 뿌려주시면 돼요. 왜 소금을 처음부터 안 넣고 이렇게 넣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냐면 이스트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혹시라도 이스트를 완전히 커버해 갖고 그쪽이 빵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속도가 느릴 수도 있잖아. 그러기를 대비해 갖고 이렇게 소금을 따로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레시피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밀가루 1kg 기준으로 하는 거를 이제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기준이 1이야. 밀가루가 1이니까 아까 물이 660 들어갔죠. 그러면 베이커스 퍼센트는 66%인 거야. 너무 계산하기 편하지 않아요? 66%. 그리고 아까 소금이 18g 이었잖아요 그러면 베이커스 퍼센트는 1.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kg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밀가루를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1로 봤을 때 나머지 전체의 퍼센테인지를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때 소금은 최대로 많이 넣은 게 제 1kg라면 이거 한 22 넘어가면 짜서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경계선들의 숫자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움직이는 게 셰프의 선택인 거예요. 쉽게 보면은. 자, 이제 1단은 다 끝난 것 같아요. 1단은 지금 전부 다 끝나서 자, 이제 2단으로 작업을 해줄 건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밭신아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밭신아주. 그 다음에 얘는 2단으로 돌려서 한 3분 남았을 때 들어갈 거예요. 3분 정도 남았을 때. 왜냐면 글루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이 뾰족한 부분들이 찢어뜨릴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들었던 내용은 2단을 치지 마라. 그러니까 굳이 왜 2단을 쳐야 되냐. 그냥 1단으로 한 15분, 20분 이렇게 쭉 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단으로 믹싱을 할 때 밀가루의 풍미가 최대한으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단부터는 강력하게 글루텐을 강제로 더 잡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맛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2단 돌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믹싱이 다 끝났고 이제 여기다가 덧가루 통에다가 한번 살짝 뿌려줄게요. 덧가루도 동일한 T65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반죽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통에다가 깔끔하게 다 담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물을 이용해 갖고 요거를 폴딩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덧가루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덧가루가 조금 편해서 덧가루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거 여러 번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위에서 내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양쪽을 들어서 내려준 거예요. 양쪽을 내려준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으로 이제 접합 부위들을 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으로 조금씩만 넣어 주신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바게트 반죽이 지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1시간 반을 요 상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면 룸 템퍼러처라고 해서 상온 온도에서 이거를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는 작업장이 온도가 좀 낮아요. 뭐 상온 온도가 20도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좀 히터를 틀어 주신다든지 대신 또 수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뚜껑을 꼭 닫아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1시간 반 후에 폴딩 작업을 한번 하러 오고 씁니다.